이쪽 이제 그래서 보건복지 산업부 쪽 제가 다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공공 목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향식에 정부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러지 말자. 그 정부 주도 커맨드 컨트롤 말씀인데 그 대형 프로젝트 꾸미고 뭐 쭉 했는데 그린 빌리지하고 이번에 상향식으로 하자. 지금 기후변화에서 신규 체제 하듯이 해서 시장 주도로 가자.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자면 그죠? 근데 시장 조사를 수요 창출하자. 세제 지원, 그리고 발전 체력 지원도 좀 제대로 해보자. 근데 보조금 용자 지원, 용자 접근하자. 그래서 애니 원별 접근 지원하지 말고 시스템화 되는 걸로 간다. 예? 원별을 따로 주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간다. 결국은 신재생은 하나씩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의 건물, 하나의 빌리지, 하나의 공장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시스템을 두지 않겠냐. 풍력, 원자력, 지열,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프로그램 접근. 기술 개발을 빨리 해서 산업화 빨리 하자. 그 다음에 수송, 열, 전력, 수요 부분별로 또 접근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형으로서 인테그레이트. 절충형으로 하면. 이게 이제 우리 후배 이제 홍윤 교수가 그 당시에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그런데 요즘 많이 얘기죠. 융국합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막 융국합 뭐 기술에 뭐 서로 인테그레이션 시키고 부분 간에 뭐 융합시키고 복합시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걸 이제 개념을 만들어냈죠.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가 원별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만들자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2020년 그린론 100만원을 하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윤상식 국장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부박사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걸어 갈 테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 다 남으라고요. 밤만 한 7시쯤에 갈 테니까 끝나고. 그래서 왔어요. 벌써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내에 만나자. 밤새기로 해도 좀 힘들다. 그래서 해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광단에 다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린 2020년 그린 홈 100만원. 그래서 스마트 홈 시스템 제로 에너지 하우스 빌딩 그래서 개발해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신재생 에너지도 여러 개의 원이 들어와서 복합 시스템 만들고 플러스 에너지 전략 기술을 또 적용시키고 그래서 그 설치 지역에 최적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만든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산업화 보급 연계 개발한다. 그래서 설치 및 시공 운영 점원에서 패키지를 개발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외에 수출한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풍력이 많고 어떤 뭐 바이오매스가 많고 산골지역은 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GIS 지리 정보 시스템 아시죠? 그걸 통해 가지고 리모트 센싱 저쪽 그 셀라이트로 그래서 봐가지고 이제 자원지도 만들고 그런 활용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한 70-80% 정도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이거 나왔는데 왜 그 자원지도가 안 나오느냐고 한번 한바탕 했더니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린홈 100만원 기존의 태양광 10만원으로 재차는 걸로도 있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100만 개소의 그린홈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자는. 그래서 이제 이명주 교수하고도 아시지 모르겠는데 이명주 교수하고도 같이 이제 작업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건물인데 이게 패시브 액티브인데 패시브는 이제 그 자연형이라고 해서 에너지 효율 기술이나 그 다음에 태양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쓰는 걸 얘기해요. 뭐 그래가지고 발전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패시브죠. 그 다음에 액티브는 이제 신재생의 설비가 들어온 것이죠. 태양의 온수 시스템 액티브죠. 그 다음에 발전구 시스템 액티브고 배열 회수 환기 장치 이건 이제 패시브죠. 그 다음에 BIPV 건물 일체형 발전 시스템 액티브 전동 창호 같은 거, 초에너지형 전략형 창호, 단열문 이런 것들은 전부 패시브죠. LED 조명, 패시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난방비를 93%를 절감할 수 있고, 냉방비를 50%가 절감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서 에너지를 쓰는 것과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복을 받죠. 예? 그리드에서 덮고 또는 다른 것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거꾸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밸런스를 봤을 때는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가 되죠. 자기가 쓰는 것보단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기술을 통해가지고. 이건 뭐 에너지 이용 기술을 얻으면서 뭐 쭉 그거 나왔습니다. 2020년까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나와 있죠. 뭐 그냥 뭐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죠. 2012년도에 정점을 찍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고 나서 팍 줄어버렸어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와가지고 좀 늘다가 2018년도에 또 팍 늘었는데, RE3020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거보다 더 많이 되죠. 지금 30몇%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 그래서 1조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디에만 들어갑니까? FIT. 발전 차익 지원에 거의 40%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거의 40% 가까이. 발전청 아시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돈 넣으면 돈 나오는 거거든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발전청이라는 게, 네가 신재생을 설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돈을 얼마씩 차액을 다 지원해주겠다. 20년 동안, 15년 동안. 그러면 그 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되죠. 공짜로 먹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들 들어와가지고, 이걸 개인 사업자들도 그렇고, 뭐, 기존에 이제 대기업들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대기업은 배제를 시켰어요. 대체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들어오라 해서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긴 거죠. 거의 40%, 1조, 그러니까 4천억 가까운 돈이 다 그쪽으로 간다네. 이제, 그래서 이제 보급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10년간 보시면은 1차인에 대비 5.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발전되는 건 거의 한 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과 주력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죠. 보시면은 지금 17년도 보시면은 폐기물하고 수력 전통 뭐랄까요, 합쳐가지고 거의 한 66% 차지하게 되죠. 재생의 비중도 많이 늘었는데 2012년도에 5.45%. 산업 지표로 보시면 이제 기업 수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고용도 많이 늘어났고, 매출 보시면은 3년 동안에 42% 매년. 수출도 보시면은 매출이 늘어나니까 늘어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거의 한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차례 신재생 기본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툭 던지니까 우리 강용혁 박사가 그냥 거기 맡아서 있거든요. 열심히 막 뛰어가지고 강용혁 박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기술 연구소.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와서 발표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잘해요, 그 친구들. 그래서 이제 뭐 태양에 착 해서 이, 원래 이제 이론적인 잠재라는 건 뭔 거니, 만약에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이 한반도에 내리쬐는 것을 전부 다 에너지로 환산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쓸 수는 없죠. 사람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풀, 뭐, 그 다음에 산림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리적인 잠재량으로서 이제 하면은 그런 것도 다 없애가지고, 사람이 사는 거나 이제 수풀을 떼고 또 논밭 같은 거 다 빼면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지리적인 잠재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기술로서 개발할 수 있는가? 그게 기술적인 잠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적인 잠재량 하나 가지고도 우리나라 전체 그 1차 에너지에 몇 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안 되죠.
경제적인 잠재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개발해가지고 수익 타산이 맞느냐.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쭉 나오면 기술 잠재력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경제적인 잠재력만 갖다 되냐. 그것도 안 되죠. 정책과 시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저것에 한 10분의 1도 안 되고 거의 뭐, 우리나라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량의 뭐 반도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 목표 그때 뭐 2030년대 11%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은 13.4% 정도 되는 거예요. 원별로 봤을 때는 폐기물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태양광 풍력이 크게 이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태양광도 한 2.7%에서 14% 늘어나고 풍력도 늘어났죠. 근데 이건 옛날 얘기고, 3020 보시면 아주 원대한, ambitious, 야심장격인데, 요거는 필요한가 안 될 정도로 많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6대 정책 방향인데,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간다. 그다음 소비 참여 확대에 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한다. 요즘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그때 다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전략 지역 중점 지원한다. 이제 시장 친화적 운영을 하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텀업으로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국토가 적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나면은 또 보급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더 이상 보급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해외 시장 진출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키자는 거죠. 해외 진출 확대시키자. 그 다음에 새로운 신재개발 시장 창출한다. 그 다음에 R&D 역량을 강화시킨다. 기술 개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도적,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어떤 지원 기반이 확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수요자 맞춤형 보급 확산 정책을 보시면 주민 참여 사업을 활성화시킨다. 미량의 성전로 사건 아시죠?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 죽고 하나 어디서 모든 거니까 그런 말을 하죠. 나를 죽이고 해라는 식으로 제주도도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개발하는데 바로 공항 옆에 나를 죽이고 개발하라는 식으로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안을 낸 거죠. 그래서 송정로 주변 지역에 신재생 발전소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이제 인센티브 융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RPS 가중치를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 뭐 3, 2.5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3으로 높여주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겠다. 그 다음에 지분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한테 주겠다. 신재생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천 중심에서 지금 성공적인데요. 소각 내재 기피 시설이 있는데 이것들의 신재생을 해서 했을 경우에 이제 하나의 친환경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이제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해서 외국으로도 뭐 추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범 지역을 했습니다. 광주, 홍천, 진천. 홍천이 제일 많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협동조합에서 지역 주민들 참여하는 걸 하자. 그 다음에 저 태양광 렌털 사업 아시죠? 정부 보조금 민간 사업자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수기 렌트하듯이 해놓으면은 자기가 렌트비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 그 기간이 끝나면은 자기 소유로 되는 식으로 되겠죠. 정수기처럼.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인기입니다. 물량이 없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성. 보통 우리 그 개통이 되어 있지 않는 곳, 그 원격지나 또는 섬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디젤 발전기로거든요. 디젤 발전기가 뭐 킬로와트 아워당 발전 단가가 한 500원, 뭐 400원, 500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걸로 바꾸자는 얘기죠.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풍력 발전기, 소수력 발전기, 태양광 모듈 했을 때, 이 신재생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네.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제일 단점은? 안정,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불안정 안 되고. 그러니까 햇빛 나올 때만 발전이 되고 밤에는 안 되고 풍력은 바람 불 때만 되고 안 되고 그런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비싸다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영어로는 인터미턴시라는 말을 쓰는데 공급이 단속적이죠. 불안정하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겠죠. 발전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크 타임하고 천두부화란 말 아시죠? 그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시간하고 태양광이 발전, 풍력이 발전되는 시간하고 안 맞았다는 얘기죠. 한 두세 시간 차이가 난다. 그 시간 동안을 그 배터리를 동원해가지고 저장했다가 나중에 피크 타임 때 그 쓰자는 얘기죠. 피크 타임 보통 언제 옵니까? 보통 한 두세 시라고 보죠. 여름에? 근데 그렇지 않대요. 우리나라 피크 타임이 언제 오는 거니? 저녁 밥 먹을 때. 그때 간대요. 이제 선진국 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두세 시간, 한 다섯 시간 정도 시간 동안을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ES가 꼭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만들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를 한다. 민간 주도 ES 체제를 간다. 보통 이제 설치해놓고는 나무라는 식으로 그냥 나가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 사업자들이. 그러면 고장났을 때 누가 그걸 고치느냐. 그래서 그것도 AS 업체를 설립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가서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적, 이런 어떤 그 인포메이션, 그 정보를, 사업 정보를 소비자도 알 권리를 가지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계를 하자. 통계가 기초자들, 전국에서 이런 통계를 소비자들한테도 주문해서 소비자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자기가 또 여기 쓰고 있고 좋다 뭐 나쁘다 하는 식으로 이제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